어떤 권력이나 힘이라는 게 실제로는 정의 같은 게 딱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딱 지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의라는 것이 실제로는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물체가 지진이 나게 되면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미동을 하면서 흔들리죠. 근데 굉장히 그 이렇게 확실하지 않고 규정 지어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, 흔들림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회화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 하니까 어떤 약간 이 레이어드가 많이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딱 정확히 고정된 것이 아닌 흔들려지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굉장히 여러 번의 작업을 통해서 흔들려진 이미지, 그리고 그 위에 또 아크릴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공간을 줘서 또 한 번 작업을 하면 더 많이 흔들려진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. 제가 그 부산의 군수사령부라는 곳에서 근무를 할 때 실제로 그 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조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그런 항공모함을 실제로 목격하고 거기서 어떤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,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대단하고 이게 정말 멋있구나, 그러니까 작품으로서 충분히 인간이 이거를 존경의 대상, 그리고 어떤 큰 건물을 보거나 큰 대자연 앞에 숙여내지듯이 이런 어떤 커다란 무기나 작품들이 굉장히 찬미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 어떤 비행기나 무기 관련된 소재인데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그 프라모델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취미 생활과 어떤 작업의 경계 지점에 있는 녀석들인데 그 녀석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만들고 즐기고 하는 행위들을 하고 나면 런너라고 하는 이렇게 그것들의 껍데기들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체에 만들어진 알맹이보다 이것들이 그 지금 현재 사회나 어떤 이 구조적인 지금의 느낌을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솔직히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모으고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은 훨씬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한참 동안을 한 2, 3년간을 이런 남는 것들을 많이 모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번 기회를 전시를 계기로 해가지고 약간 항공모함을 만들어 봤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비행기들과 이런
여러 가지 설치 작품을 한꺼번에 올려봤고, 그 다음에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제가 그린 실제 군사 말표판을 넣어서 여기에서 그 실제로 그 군인들이 이렇게 그 말표를 놓으면서 하는 그런 작전 지도판,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을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가장 편안한 요즘 현대의 소재를 들어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